자, 이번에는 이제 폼 속성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할 파일을 열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대여 관리 폼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아, 미리 보기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그 그림대로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작업할 개체 위에서 디자인 보기 클릭을 해주고요. 아, 우선 이 폼이라는 것은, 폼 속에는 테이블이나 쿼리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폼이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을 가질 수 있고, 폼 속에 들어있는, 요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컨트롤은 컨트롤 원본으로 레코드 원본에 있는 값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폼 속에는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데요. 폼을 사용하는 이유는 좀 비주얼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편집하고 삭제할 수 있는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폼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폼을 디자인하는 작업, 편집하는 작업을 이제 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여 목록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아, 지금 여러 창 보기 모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탭 문서 보기일 때, 또 지금 이런 창 겹친 모드일 때 보는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속성 시트라는 것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죠? 단축키는 Alt-Enter고요. 속성 시트를 딱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선택한 폼의 어떤 개체에 대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영화 제목이라는 텍스트 상자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이폼 전체 개체에 대한 폼 개체에 대한 속성 시트를 작업해 줘야 됩니다. 그럼 폼 전체를 선택할 때는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 박스 보이죠? 얘를 이렇게 클릭해 주면 이것은 선택 유형이 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았죠? 이것을 이제 폼 선택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속성 시트에 이 목록 펼침 단추를 눌러보면 각각의 개체들이 나옵니다. 이때 폼을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대여 목록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자, 레코드 원본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현재 상태에서 폼 보기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나옵니다. 오류가 나오는 이유는 이 폼에 어떤 내용을 나타낼지 레코드 원본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컨트롤들은 컨트롤 원본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얘 폼의 레코드 원본을 대여 목록이라는 쿼리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보게 되면, 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처음 작업할 때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는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된 화면과 같은 형태로, 지금 그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시오. 자, 여기 지금 기본 보기라는 속성이 단일 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일 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레코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얘를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러 레코드가 화면에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레코드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 보기를 연속 폼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연속 폼 형태. 자, 디자인 보기로 넘나들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레코드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 다 표시되지 않도록. 별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면요. 여기 있죠? 레코드 선택기. 예, 그 다음에 탐색 단추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레코드 탐색 단추를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요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도 아니요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분선도 아니요 해주면 되겠죠. 탐색 단추와 그 다음에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모습을 잘 비교를 해 놓도록 합니다. 교재에 잘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레코드 선택기구나, 이게 구분선이구나, 요게 탐색 단추, 레코드 탐색 단추이구나라는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폼의 레코드를, 네 번째 지시사항이죠. 폼의 레코드를 뭐라고요? 삭제할 수 없도록 해라. 삭제할 수 없도록. 자, 그러면 그것과 유사한 어떤 그 속성을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삭제 가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시가 나오죠. 이 폼에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까? 삭제 가능 아니요로 해주면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폼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최대화 단추는 여기 이제 지금 이게 이전 크기 단추로고요. 이전 크기로 복원하는 단추고 얘가 이렇게 네모만 있는 것 있죠? 예, 최대화 단추다. 그래서 이 최대화 단추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줘라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얘도 이렇게 쭉 찾아보면요. 위쪽에 있나요? 최대화 단추 이렇게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어디에 있나요? 최대화 단추, 최대화 단추. 아, 여기 이건가요? 예, 얘군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지시하고 있는 게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최대화와 최소화 둘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둘다 표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면 최대화 단추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 단추만 요걸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자, 지시사항을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의 크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 이렇게 지정을 해라. 여기 테두리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가늘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실제로 폼의 크기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지금 여기 보이죠? 이렇게 쭉 끌면 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얘를 가늘게로 하면 조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정이 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배경색을 1263256으로 지정을 해라. 자, 그럼 여기에서 배경색 속성을 찾아서요. 배경색 속성. 자, 이것도 이제 자주 하다 보면 금방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자, 배경색 속성이 어디에 있나요? 자, 지금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지금 좀 혼돈을 했는데요. 본문의 배경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선택 유형이 폼이 아니고요. 본문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괜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작업할 개체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배경색을 3256이죠. 3256.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정을 하면요. 이렇게 알아서, 이런 RGB 코드 값인가요? 이런 것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폼 머리끌의 높이를 1cm로 지정하고, 폼 머리끌의 높이를 1cm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폼 바닥글은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라. 그러면 폼 바닥글의 높이를 0cm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보이지 않게. 자,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그 작업을 우리가 저장을 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2.accdb 파일 열었고요. 판매 내역품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자,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항상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판매 현황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해라. 레코드 원본은 판매 현황 쿼리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제시되는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폼으로 지정해줘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코드 탐색 단추와 그 다음에 구분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라. 지시사항을 차근차근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레코드 탐색 단추를 아니요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분선이죠. 예. 구분선이 이것도 아니오죠. 예.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요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에 새 레코드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요. 추가할 수 없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추가 가능. 이 폼에서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까? 얘를 아니요로 해주면 새 레코드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폼에 새로 스크롤바만 표시가 되도록. 스크롤바가 이렇게 가로도 있고 세로도 여기 있는데 이 새로 스크롤바만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스크롤에 관련된 거, 스크롤 막대 지금 모두 되어 있는데 얘를 세로만 표시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세로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폼이 표시되면 폼이 닫히기 전에는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라. 자, 이건 모달이라는 속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모달 속성을 예로 지정해주면 그 일종의 팝업창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얘가 이 창이 위에 있으면 아래쪽 창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 해당 모달 속성이 지정된 폼을 닫아야지만이 다른 폼을 닫을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폼이 닫히기 전에는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